구단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활력소가 되고 있네요. 네. 조대현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한 해를 보냈어요. 올해가 시니어 리그의 성적이 가장 안 좋은 네. 한해인데 이지명으로 정규 시즌에서 3승 11패를 했네요. 자, 그 3승 11패를 오늘 이 귀중한 네. 전승자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다 만회가 된것 같습니다. 패감이 아까 흑이 양보를 했잖아요. 여기서 예. 패감이 없어서. 그러면은 보통 이런 패도 백이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. 지금은 또 묘하게 패감이 없었나 보네요. 네. 자, 종국입니까? 공배만 남았죠? 일단 뭐이 판을 이긴다면 조대웅 구단 입장에서는 팀의 승리, 본인의 승리, 또 이게 우주류로 둬서 이겼잖아요. 지금 이 일반가 형태. 네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아, 세 마리 자상기가 토끼를 다 하나가, 잡은 그런 예. 결과죠. 두집반 차인 것 같죠? 그런가요? 예. 반 집은 아닌 것 같아요. 43집, 43집. 네. 네. 역시 한판 봐도 이게 참 어려워요. 네. 네. 아무리 잘 둬도 후반에 좀 이렇게 느슨해지면 바로 역전되고. 끝까지 잘 두기가 좀 말이 쉽지. 네.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자, 반집이냐, 두집반이냐. 네, 반집이네요. 네, 반칙. 야, 이거 되게. 야, 반집으로 깨지나요? 백반집승. 정말 짜릿하네요. 네. 노래가 네.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바로.